안녕하세요. 작곡가 이용범입니다. 저는 독일 라이프치히에 거주하고 있고 라이프치히 국립음대에서 화성악을 가르치고 프리랜서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과학 음악 콘서트에서 초연하게 된 저의 곡 포노는 첼로와 플룻을 위해 작곡된 곡이고요. 현대 물리학 이론, 끈 이론을 주제로 작곡했습니다. 끈 이론은 소립자의 세계를 진동하는 아주 작은 끈으로 설명하는 건데요. 미치오 카쿠의 저서 평행우주를 읽고 그 책 내용 중에서도 끈 이론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곡을 쓰게 되었습니다. 포노는 고대 그리스어로 소리를 뜻하는 제목입니다. 총 4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악장은 아주 작은 소음 소재를 재료로 썼습니다. 첼로에서 음고가 나기 전에 현이 마찰하는 그런 작은 소음이 나죠. 뿐만이 아니라 플룻에서 음을 내기 전에 나는 그 바람 소리, 이런 아주 작은 어떻게 보면은 쉽게 놓칠 수 있는 그 악기의 소리들을 조금 더 과장하고 왜곡되게 들리게 하면서 그런 어떤 소리 이미지들 를 좀 연출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4악장은 이제 굉장히 화성적인 곡이에요. 화성이 1, 2, 3악장에서 되게 희미하게 드러나는 재료였다가 4악장에서는 굉장히 뚜렷하게 이제 펼쳐집니다. 끈 이론은 그 골자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 전자를 비롯한 이 소립자들이 진동하는 아주 작은 끈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물질이라는 게 아주 작은 끈의 진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이제 작곡가로서는 또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었고요. 그 끈의 진동이 그 소리로 표현될 수 있다면 어떤 소리일까? 저희가 정말 귀가 너무 밝아서 소립자 세계에서의 끈의 진동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러면 지금 여기 펼쳐져 있는 이 물체들이 스스로 내는 그 소리들을 귀로 들을 수 있다면 그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 그리고 그 소리들이 만들어내는 하모니는 또 어떨까? 그런 소리를 어떤 과학적인 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전달을 해드리기보다는 제 상상 속의 이미지, 제 상상 속에서 표현된 그 음악을 포논 안에 담아봤습니다. 저는 이제 내년 2월에 캐나다 몬트리올 국제현대음악제에서 초연될 호른 협주곡을 쓰고 있고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온라인이나 레코딩 연주가 이제 많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그런 이제 변화하는 플랫폼에 맞춰서 곡 작업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과학 음악 콘서트에 작곡가로서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감사했고요. 즐거운 감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